자기야, 빨리 나와. 주말이라 차 막혀. 아, 그리고 오늘 햇빛 진짜 쎄야 돼. 선크림 많이 바르고 나와. 아, 자기 어쩌지? 아, 하주 원래 다음 주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아, 친구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어, 그럼 장례식장 갔다 와서 가면 되지. 아, 근데 장례식장이 제주도에서 자고 발인까지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아울렛 뭐 다음 주에 가지 뭐. 아, 내가 다음 주에 예쁜 거 많이 사줄게. 괜히 했네, 맞아. 어, 자기야, 고생했어. 밥 차려줄까? 아니, 나 피곤해가지고 그냥 바로 자려고. 그래. 윤서 씨는 잘 도착했어? 어, 같은 비행기 타고 왔어. 아우, 피곤해. 아, 나 먼저 잘게. 잠깐만, 나 안 보고 가? 아, 난 봤어. 돌아봐. 뒤로 돌아. 왜? 왜 이렇게 많이 탔어? 내가? 나 탔어?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마스크 벗어봐. 아, 이거 안 돼. 벗어. 안 돼. 나 감기라도 걸렸으면 자기한테 오면 안 되잖아. 안 돼. 빨리 벗어. 아, 뭐 오자마자 벗으래. 아, 알았어. 그거 말고 마스크 벗으라고. 아, 근데 그 남편이 한 번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지. 그 참, 그 정말 그. 뭐냐? 뭐가? 너 얼굴이냐 뭐냐? 거울 한번 봐봐. 어? 왜 이러지? 아, 이거 그 장례식장 갔다가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크서클이 전체적으로 좀 퍼진 것 같은데? 너 장례식 치르고 싶냐? 제대로 얘기 안 해? 자기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장례식장이 야외에 치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탔다. 됐어? 장례식장이 야외에서 차려졌어? 결혼식도 아니고? 어! 아니,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이 남는 게 없는데 그럼 어떡해? 장례식장 위치? 함덕 해수욕장 저기 대문도 옆에. 함덕 해수욕장. 장례식장 뷰가 진짜 끝내주셨겠어요. 아니야, 그렇게 끝내주진 않았어. 그냥 하프 오션 뷰야. 건물 사이로 조금 보이는 거. 잠깐만, 윤석 씨도 같이 갔다 왔지? 잠깐만. 잠깐만, 윤석이 피곤해. 냅둬. 아, 윤석 씨, 저 제주도 잘 다녀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좀 잠깐만 들렀다 가실래요? 어, 들어와 들어와. 어, 윤석이 왔어? 응. 어, 제주 씨 안녕하세요. 어, 야, 밖에 많이 춥지? 어, 가서 얘기 좀 하자. 어. 잠깐, 둘이 와서 앉아. 네. 뭐 문제라도 있었나? 갑자기 왜 오라고? 왜 멀쩡한애를 불러가지고 그래? 멀쩡해? 윤석씨, 밤 10시에 웬 선글라스예요? 아, 아,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너 와이프한테 또 맞았냐? 제가 맞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처 때문에 밖에 맨 얼굴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불쌍해 진짜. 그래요? 선글라스 좀 벗어주시겠어요? 여보, 아, 왜 맞은 애한테 자꾸 그래. 됐어, 하지마. 상태가 보여주는 거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너무 밝은데. 좋은 말로 할 때 벗어주세요. 뭐냐? 둘이 농심 너구리냐 뭐냐? 제주도에서 둘이 되게 재밌게 놀다 오셨나 봐요? 눈만 하얗네요. 아, 이게 눈 빼고 다 맞아가지고 빨개진 게 맞아서 그렇거든요. 아, 근데 늦으면 또 맞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 내가 달려줄게. 어, 잠깐, 윤석 씨 발. 요새는 장례식장에 쪼리 신고 가나 봐요. 제주도 재밌었어? 여보, 사실 나는 진짜 안 가려고 그랬거든. 장윤석 저 새끼가 갑자기 골프장에 자리 남다 그래가지고 나 그것 때문에 가고 나 진짜 안 가려고 그랬어. 저 새끼 때문에. 사실 그게 아니라 나는 골프장만 가자 했거든. 그 임종혁이 바닷가 가자 그래서 거기서 다 탄 거예요. 나? 네네네. 윤석 씨 먼저 내려가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 얼굴에 그 모양으로 타가지고. 나 지금 완전 포켓볼 같아. 아이씨.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뭐 얘기는 잘 끝났어? 별말 안 났던데? 괜찮아?
잠깐만. 진짜 말을 안 했구나. 야, 너도 잠깐 들어오래.